건조 압착기 준비. 하나, 주먹을 쥐어서 위에서 아래로. 자, 왼발을 뒤로. 네. 자, 오른손은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오그랗게 팔을 쭉 펴서 반대로. 이게 이제 정굴 자세에서. 팔 동작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rms motion. 하나, 갔다가, 둘, 다시 돌아오고. 팔을 이렇게 쭉 펴서, straighten your arms to left and then back to the right side. 오른쪽, 돌아오고. 하나, 둘. 그냥 이 정면을 이 손으로 치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고, 가서 다시 치면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자, 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 바꿔서 발을 바꾸면서 손도 바꿔줍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손이 가 있죠? 왼쪽으로. 유재하님, 손을 바꿔주십시오. 네. 아, 발은 그대로 있고, 네, 왼발이 앞에 있고, 오른발이 뒤에 있고요, 손만. 그렇죠? 하나, 둘. 자, 이때 이제 팔이 너무 뒤로 가지 않도록. 이게 제가 카메라상에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팔이 너무 뒤로 가지 않게. 옆에, 내가 이 골반선을 따라서 옆에서 딱 멈춰. 그죠? 하나, 둘. 하나, 너무 뒤로 가지 않게. Don't go back too much. Stop here and then back to the left side.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발 바꿔서, 스윗사이드. 발 바꿔서. 발차기 동작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건조갑차기는 무릎을 접어 끌어올려와서, 그래서 그대로. 발 앞꿈치로 찼다가 다시 무릎을 접어서 다시 뒤로 빼주는 동작이에요. 옆에서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하나 차고 둘 다시 접어서 내려주고, 그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앞차기 동작입니다. 더 프런트 킥. 자, 준비.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쭉 팔이 옆으로 가면서 차고. 둘, 접어서 내리고. 하나, 다시 한번. 둘.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오른발, the right side.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시민법. 자, 오늘은 그 건조갑차기 동작 조금 더. 손을 이제 벽을 짚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lso, using a wall, and then we will practice the kicking motion.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If you can buy like this, it's very good for your some of the training. 유지아님, 농담이었습니다. 안 웃으시지? 농담이었습니다.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No. It's now we will practicing the like this. 자, okay. You try to facing the wall, and it's using the your. The words like this, you touch your right hands on the floor, the
more, and then we'll practice the kicking motion. Okay? But if you can, if you have your home, you can buy like this. It's very good for your training. But it's too big. you can use this many practice. It's like this kicking. Or like this. And also, you can use the stuff. Just kidding. So, ready? 준비? So, 이렇게 자, 왼발을 뒤로 합니다. 네, 왼발을 뒤로. 네, 왼발을 왼발. 네. 자, 여기서 하나. 하나. 둘.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One more time. 하나. 무릎을 많이 들어 올리세요. You try to lift your knees. 둘, and kick. 찰 때 내가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쭉 밀어줍니다. Yes, you try, it seems like pushing your foot to the forward. 셋, 넷. 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Swiss side. Right side. 오른발. 하나. 무릎 높이. You try to lift your knees as soon as possible. Yeah. 저기 가슴 높이까지. Yeah. You try to yes, pull your legs. 발가락 보세요. 발가락이 보면은 발목은 펴져 있고, 발목은 펴져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끌어올려졌을 때 무릎은 높이, 발목은 이렇게 펴져 있죠. 이게 아니에요. 발목은 이렇게 펴져 있고, 발가락은 당겨져 있고, 발가락 봐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Your toes, like this, and your ankles, and then kick, 둘, 셋. 셋, 넷. 오케이, understand? 자,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gain, one more time. 하나, 무릎 들어 올려주고, 둘, 차고. 좀 힘들면, you can use your hands like this. 이렇게 딱 받쳐줘요. 셋,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유재환님은 여기 책장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책장을 그 옆에 네, 책장을 네네 네, 그 뒤로 돌아서 하셔도 됩니다. 똑같으니까 네. 그렇죠. 오른손으로 집해서 왼발 아니 지금은 왼손으로 집고 지금 오른발 하는 거니까 왼손으로 집고 오른발을 뒤로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발 벗고서 스위스 아이. 이번에는 두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Now we'll practice the second movement. The 두 동작. 두 동작을. One, two. Okay, just one and two. Before we did one, two, three, four. This makes four motion. But now, just first two motion. One and two. So, ready? 준비. 하나 차는 것까지 킥킹 둘 두 동작으로 just two motion 하나 둘 어 하나 둘 one more time 하나 둘 자 스위스 발 바꿔서 오른발 그렇죠? 왼손으로 책장을 짚고 그렇죠 왼발은 앞에 오른발은 뒤에 네 하나 둘 자세 낮춰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Last one, 하나,
둘. 오케이, 스윗사인. 자, 다리 좀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스윗사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볍게 뜀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자, 이번에는 just one motion. 한 동작으로 차고 돌아오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By the one motion in kicking and back. Just one motion. 준비, ready. First, 먼저, left legs, the left side.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바꿔서 스윗 사이, the right side.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바꿔서 스윗 사이, the left side. 자, 자나, please count 10 times. Okay? Yes. Okay, go. 발 바꿔서 스윗 사이, the right side. 자, 유재환님. 자, 한 번, one more time. 발 바꿔서 스윗 사이드, the left legs, left side. 임소영님. 발 바꿔서 오른발 the right side 마지막 the last 미호우님. 바로 시민뽀. 네, 시민뽀 수고하셨습니다. 그 권총합차기에서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발 모양이에요. 발 모양, 발 모양을 정확하게 이제 만드는 건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In this the front kick is the most the key point. Wait a minute, please. It's difficult to make some the foot this motion like this. Okay. Yeah. And kick and back and kick and back. You try to keep this like this, but don't bend your ankle like this. You try to straighten your ankle. 발목을 펴야 되죠. 발가락을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그 부동작이 okay? You have to do many practice this this motion. 유재환님 발 모양이 그죠? 이렇게 발 모양 연습. 그래서 혼자 벽을 짚고 이렇게 동작을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
you try to practice, you can practice alone, you use the words or something, rein in your hands like this, and then just kick and back. 자, 다시 준비됐다. 우리 그 임소영님은 발사기를 할 때 지금 약간 이렇게 차서 이렇게 쭉 차고 당겨오는 때, 지금 빨리 찼을 때 보니까, 이게 약간 어색해요. 지금 차는 동작 너무 빨리 차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더 내가 이렇게 다리를 뻗어준다, 이렇게 밀어준다,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발차기를 차는 거예요. 그렇죠. 밀어준다. It seems like it's pushing. It's pushing your foot to the forward. When you kick this, the front kick, you have to do is the feeling like some pushing your foot to the forward. Understand? Okay. 자,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So now we're gonna practice the kicking and your hands motion is together. Ready? 준비. 허심합장. 번조갑차기 해보겠습니다. 자, 번조갑차기. 뒤로 좀 더 올라서. 번조갑차기 준비. 옴. 왼발을 빼서 오른쪽으로. Turn your hands, turn your arms to the right side. 오른쪽으로, 손이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있잖아. Turn your arms to the right side. Yes. 다시. Ready. 다시 준비. 바로, 바로, 바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자, 준비 동작. 번조 갑자기. 영어 좀 더 이만큼 오고. 우리 지한, 진호님이 또 이만큼. 번조 갑자기 준비. 옴. 왼발을 뺐다가 손을 반대로. 다시 우리 유지아님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동작 보실 때. 자, 어떤 부분. 아니요, 잠깐만요. 자, 손 동작이 여기서 옴 땅. 그죠? 했죠? 그 다음에 왼발을 빼서 왼쪽으로 두 손이 이렇게, 오른손은 주먹이 내 귀 옆에 와서 팔꿈치가 턱 앞에. 여기서 다시 쭉 펴서 반대로. 네. 이렇게 해서 준비 자세가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뒤로 돌아서 하면 여기서 옴. 하나, 둘. 이렇게 준비 자세입니다. 네. 다시. 오케이.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자기. 먼저 갑자기. 준비. 소영님 또 거꾸로 했어요. 유재환님도 지금 거꾸로 했어요. 그렇죠. 자, 슬로우 모션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동작으로. 하나, 차고. 유재환님 손을 바꿔주세요. 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죠. 둘. 발을 뒤로 뺄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The fast motion, the front kick, run.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발 바꿔서 스윗사이드. 오른발, 라이트사이드. 하나, 천천히. 둘,
하나, 슬로우, 슬로우 모션. 하나, 둘. 자, 빠르게, the fast, the front kick.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시민법. 수고하셨습니다. 권조갑차기, 오늘은 권조갑차기 연습을 했는데요. 권조갑차기, 사실 우리가 장조갑차기 동작이랑 권조갑차기 동작이 우리 기본 동작 중에서 상당히 발차기 동작을 할 때 중요한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먹지르기, 권지르기, 권지르기하고 장조갑차기, 권조갑차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정말 발차기 주먹지르기가 어떻게 보면 모든 동작의 시작이고 발차기를 할 때 앞차기부터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먹지르기랑 권족 앞차기 같은 이런 동작은 굉장히 많은 반복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Please have a seat.